깎이고 깎이고 투자자의 말에 깎이고 완구사의 말에 깎이고 회사 대표님 말에 깎이고 막 그러다 보면 쉽지가 않고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확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감독님 처음에 뭐 그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애니메이션 처음부터 감독 막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2005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 디자인과를 네. 졸업했거든요. 제 꿈이 이제 그때는 광고 감독이었어요. 그리로 가는 게 가장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적성에 안 맞다는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가고 싶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뭘 할지 모르겠으면 아닌 것부터 빼라고 하셨어요. 빼고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안 해보면은 나중에는 후회할 것 같다 싶어서 애니메이션을 갈랐는데 애니메이션 배우질 않았으니까 저는요. 제가 기존에 일했던 것들 경력이 한 그래도 2년은 있었는데 전혀 이제 인정 못 받고 완전히 새내기로 애니메이션 회사 들어갔죠. 그게 2005년도에 오콘이라는 그 회사인데 그 뽀로로 만드는 회사였는데 아이코닉스랑 오콘이 이제 뽀로로에 대한 그 저작권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네. 저는 아이코닉스로 갔었어야 되는데 오픈으로 갔어요. 그렇게 갔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근데 처음에 또 어떻게 뭘로 가신 거예요?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 저는 연출이 정말 하고 싶었는데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디자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부터 시작했어요. 디자인. 예. 캐릭터 디자인도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배경 이렇게 하고 컬러리스트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컬러리스트부터 해서 배경으로 참여했던 게 선명공룡 디보. 아 근데 되게 신기하다. 근데 원래 감독님 영상 연출을 전공하셨는데 네네. 그 디자이너를 하는 거는 막 이렇게 뭔가 그림을 되게 그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림을 원래 좀 잘 그리셨었어요? 그림을 조금 하긴 했죠. 한지종 들어가기 전에 시각 디자인과를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림을 잘 그리셨겠네. 뭐 입시 미술을 한 3년은 한 거죠. 뭐 그나마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6개월 됐나? 1년? 1년 안 되게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까지 했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계속 어필했어요. 나는 연출하고 싶다. 나 연출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너 저 연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디자인 하다가 1년 만에 저 연출을 했어요. 2007년에 그렇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조감독 제도 그때 오콘이라는 회사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좀 비웃음을 받았어요. 뭔 조감독이냐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뚱땅뚱땅 하다가 시즌1을 조감독으로 끝냈는데 시즌1에서 감독님이 이제 다른 프로젝트로 이제 나가시면서 너 감독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운이 그렇게 그래서 네!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본 애니메이션 연출을 이제 조감독 해보고 감독 해보고 해서 바로 오콘 들어가서 3년? 2년 조금 만에 감독을 했죠 제가. 그 작품이 어떤? 그게 이제 선물공룡 디보 시즌 1, 2 해서 52화 정도 되는데 그걸 연출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전체를 연출한 건 아니고요. 그때는 오콘이 조금 이렇게 해외 투자도 받고 했던 시절이라서 그 헐리우드 저기 애니메이션 만드는 제작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트해서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초창기에 그런 좋은 경험을 제가 많이 했었죠. 그때 한 4년하고 201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때쯤에 이제 오콘이 이제 다음을 뭘 할까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뽀로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감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뜻 회사 안에서는 아무도 안 나서요. 왜냐하면 해본 적도 없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없었어요. 네가 해볼래? 라고 소식이 오고 저는 당연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게 이제 뽀로로 슈퍼썰매 대본 그거 2013년도에 개봉을 했고 그 2011년부터 거의 제작 기간이 꽤 돼요. 2년 걸렸었어요. 그거 따라와 가서 봤는데 극장 가서 그래서 1편부터 시나리오 그 작가는 있었는데 사장님이랑 저랑 시나리오 작가가 얘기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갔죠. 뭐 결과적으로는 들어간 돈이 너무 커서 제가 알기로는 70억 들어갔어. 그거를 다 회수를 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94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었다. 위로를 받았죠. 주변에서. 저는 뭐 첫 번째 작품 치고는 잘 됐다. 뭐 그런
그쪽 잘 된 거죠. 애니메이션 잘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거의 뭐 100만 가까이 됐으면은 그 볼 관객층들은 거의 다 본 거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본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뽀로로라는 게 특수성이 그때 저희는 패밀리 무비를 만들자 그래서 디즈니처럼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근데 뽀로로라는 캐릭터의 인지도가 그 유아형, 영유아형, 3세, 5세가 메인 타깃이라는 많이 봐서 6세, 6세도 잘 안 봐 그런 고정관념이 딱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 플러스 엄마, 아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6초등학교 가면 이제 안 본다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제작비를 많이 줄이고 타깃에 더 맞는 표현들과 스토리라인을 짜서 처음 했던 거에서 약간 방향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1편은 스토리가 굉장히 컸어요. 스케일도 크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어필을 할 수 있느냐 오바다 예, 애들이 좋아할 법한 효과적으로 풀자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가기 시작했죠 그 뒤로부터 그 다음 게 컴퓨터 왕국 대모험이 예. 그 다음에 연출하신 거죠? 예 맞아요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줄인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작비를 줄이고 그쵸. 제작비도 줄이고 뭐 타이밍도 줄이고 막 다 줄였죠 스케일도 줄이고 다 줄였어요 그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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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줄였어요 그래서 3편에서 힘이 많이 빠진 게 그때는 사실이었어요. 2015년. 14년에 제가 잡고 1년밖에 없었어요. 1년 후에 개봉을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해야 어떻게 됐냐면. 해야 되는 상황이. 그쵸. 그래서 1편 꺼내놓고 저는 기획실로 올라왔었어요. 각본 같은 것도 없는 상태로 한 거예요? 그랬었어요. 갑자기 불러가지고 2013년 가을쯤에 내년에 개봉할 걸 만들어 내년에 개봉해야 되니까 시간은 1년 남았고 시나리오 지금 이 정도 됐는데 있긴 있었어요 아주 러프한 트리트먼트 수준으로 이거를 네가 한번 해볼래? 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탁탁탁 봤는데 이거 제가 싹 다시 쓰게 해주시면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때 시나리오 작가분이 이게 잡아놓으신 것이 있었는데 뭐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주어진 조건으로서는 이거를 도저히 끝낼 수 없는 그런 스케일감이 났었어요 그래서 많이 고쳤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 달 만에 제가 싹 다 있었어요 70분짜리를요 만들 수 있는 버전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없었는데 쉐이더를 이용해서 맵 소스를 많이 이제 그 줄이고 효율적으로 해서 분위기를 내는 그런 쪽으로 이제 룩을 싹 바꾸고 렌더 타임을 확 줄이고 많이 이제 썼던 거를 다 모듈화 시켜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거를 해서 처음에 1편 때 제작비가 70억이었는데 두 번째는 20억 정도까지 다쳤어요 홍보비까지 해서 25억인가? 그래서 1년 만에 무사히 개봉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셨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애니메이션 이제 흥미가 뚝 떨어져서 아 이제 정말 다른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획실로 완전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하고 그때는 이제 해외로 출장 다니면서 세계는 어떻게 굴러가나 트렌드는 어떤가 이렇게 막 보고 막 기획하고 했는데 기획이라는 게 이제 쉽지가 않고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네. 생각보다 네, 크리에이터가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단박에 딱 끄집어내서 그게 통과가 돼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확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깎이고 깎이고 투자자의 말에 깎이고 완구사의 말에 깎이고 회사 대표님 말에 깎이고 막 그러다 보면 사실 두루뭉술한 게 나올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창작 그 영감을 받았던 어떤 네. 그 요소들이 거의 안 남아있고 그렇죠 네. 완전히 변질되고 그렇다고 저는 또 뭐 아트 마인드가 막 커서 그런 걸 안 된다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지켜야 되겠습니다 정도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보면은 정말 잘 된 것들을 보면 어떤 한 개인의 크리에이티브가 예. 관철되고 그게 이제 예. 그 업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관객들한테 어필이 돼서 예. 오 이게 되네 식으로 돼서 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저도 막 하고 나서 그런 네. 쉽진 않더라고 그런 부분도 네. 다 같이 가려면 그리고 퀄리티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예, 제작비에 예. 맞춰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과한 터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저의 이제 실력 부족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터치가 많이 있더라도 제 감각이 살아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었으면 그 사람들한 그 저한테 터치한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찾아 나가고 있던 때라 한 2년간 그렇게 기획을 하고 막 그러다가 영유아 영 애니메이션 말고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작년 2019년 네. 겨울을 마지막으로 오콘에서 네.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저기 다른 지금은 현재는 다른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연이 닿아가지고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다른 회사의 이제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제가 연출을 하게 됐어요. 감독을.